은디카 선수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공격적이었는데 에릴 홀란드. 자, 홀란드가 펀드하고 끌어옵니다. 더스트부터 공격. 자, 3대3 상황. 기회에요. 자, 다시 해줍니다. 슛!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에릴 홀란드가 질풍처럼 몰고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왼쪽으로 빠지는 로이스로 수비가. 네,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방향 바꾸고 거기서 수비들이 흔들렸을 때 가게 해주고 빼줬습니다. 네, 흔들렸어. 네, 자, 여기서 앞쪽으로 이제 로이스. 아, 로이스. 에릴 홀란드, 홀란드. 자, 홀란드가 치고 들어갔는데 오른쪽으로 흔들렸습니다. 자, 놓고 슛! 완벽한 기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절묘하게 로이스가 뒤로 빼놓은 것을 홀란드가 캐치했거든요. 네. 홀란드 주변에 4명의 사람이 몰려있었어요. 홀란드에 로이스에 돌려놓고 보세요. 지금 로이스도 이 골에 관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아자르 선수의 오른발 슈팅. 골키킹 선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진의 창조성과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 자, 홀란드, 홀란드! 와, 홀란드! 홀란드가 때리고 슛! 골! 홀란드! 네, 원맨 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1 라트라는 도르트문트. 본인이 뺏고 본인이 공받하고 본인이 해결했어요. 네. 만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괴물이군요. 야, 지금 현 지금 발이 높게 들어서 볼을 쏘야 되는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 지금 수비수와 경쟁에서 1점권을 따돌리고 원맨쇼를 보여주는 네, 홀란드 선수예요. 이 운동 능력 보시죠. 와, 네. 힘과 속도, 세기, 정확성을 모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아. 홀란드 쪽으로 연결합니다. 오른쪽에서 자, 아. 지금. 자, 여기서 지금 니코 슐츠가 들어갔어요. 니코 슐츠 왼발 슛. 레이나 벨링엄이 흔들리면 수비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네, 앞쪽 상대편에서 아! 홀란드 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홀란드 한 번쯤 꼭 가운데로 다시 홀란드 슛! 잡아놓고 슛! 골! 골입니다! 골! 아! 아직 현장 화면에 지금 3대4의 4대1로 표시가 되진 않고 있는데요. 네. VAR 체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프랑스포트입니다. 지금 수입된 하우게라든지 리스템 좌우 측면에서 플레이를 했다면 네! 자, 아, 지금 옵사이드 아닌가요? 네! 자, 홀란드! 홀란드! 홀란드가 들어서 홀란드! 홀란드! 스트라이크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네. 판단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떠나는 시점에 최종 수비수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업사이드가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1로 앞서 자, 홀란드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두 골 세 개의 도움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치고 들어갈 때 공은 얼마나 잘 갔... 마지막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업사이드가 아니라는 VAR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화면보다 더...